이관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한마디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관희 부장은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로 항해 조건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항해 조건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뭔가 배,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부장님 오늘은 항해 조건 어떤 포인트로 잡아주셨나요? 일단 조선주 수주잔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오늘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은 이제 2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조선주의 수주잔고에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주잔고는 계속 올라왔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따라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조선 3사의 수주잔고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3사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태를 못 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갭을 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여러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그런 거죠. 이제 그전에는 조선주 하면 수주 잔고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거의 동행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사실은 그 해양 플랜트 사고 이후 한 6조 이상의 이제 손해를 보면서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 심한 뭐 부채가 생기면서 법정 관리까지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 수주잔고 이후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좀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좀 뒤늦게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수주잔고 내용들을 보면 예전같이 뭐 해양플랜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LNG 운반선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내용 면에서나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 양쪽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늦지막히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유럽의 에너지난은 또 올 겨울에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네. 이제 미국에서 가스를 수입해다 써야 되는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LNG 선박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 공급망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현재 뭐 우리나라 국내 그 조선 3사가 차지하고 있는 LNG의 비중은 거의 전 세계의 1등인데, 물론 조선은 점차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아직 기술력을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대부분의 이제 배들 85%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조선주들은 좀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이제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죠. 발표하면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났고, 그러면서 오늘 뭔가 조선주들이 크게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뭐 사실 시장 분위기도 그랬고 약간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주들이 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부장님? 일단 지금 여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다 말씀드리기 좀 내용이 많아서 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조선업 중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 좀 더 뭐 그중에서 종목을 탑픽으로 고른다라고 하면 조선 3사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실적부터가 이제 지난 3분기부터 작년 3분기부터 이미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 지금 3개 연속적으로 이제 3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흑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가장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빨리 이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직 계열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부품이나 이런 것들 조달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이제 사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쵸.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엔진 사업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엔진 수요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중대형 엔진을 다 만들 수 있는 조선사는 지금 현대중공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주로 이제 엔진을 다른 데서 이제 사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미래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에서 미래 사업은 자율 운항 관련된 전문 그러니까 자율 운항이라는 네. 키워드가 있는데 한마디로 배도 이제 뭐 선장이 항로만 정하면 알아서 간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진행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현대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은
주가도 지금 바닥에서 많이 못 올라왔고요. 최근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하나 인수 관련돼서 이제 사실 탄력을 받으면서 모멘텀으로 좀 올라왔는데 그쪽보다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조선주 중에는 탑픽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HD 현대중공업을 살펴봐야 된다. 주가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관련해서 한 종목을 더 체크해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뭐 오늘 이제 발표한 27개 분기만 흑자전환, 이제 어제 발표한 삼성중공업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왜 말은 안 하냐라고 하면 이미 이제 뉴스가 이제 소진이 됐죠. 그렇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조정 이후에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르거나 한화에서 뭔가 좀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야 올라올 걸로 보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 해양 플랜트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처럼 이렇게 뭐 여러 저가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한 대 정도 수주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마진 폭이 큽니다 이게. 네. 말이 이제 뭐 FLNG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배 위에 떠 있는 LNG 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공장을 지금 잘 짓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은 우위에 서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LNG 운반선 관련돼서는 수주 잔고는 3사 통틀어서 뭐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LNG 관련된 사업으로 한 번 더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삼성중공업의 대주주가 삼성전자와 삼성 그 외인 삼성 계열사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모 사업, 모 기업의 지원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되고 이제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수주장고에서 계속 이제 실적은 올라올 거고 수주장고를 체크하셔서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기회다. 오늘 이제 급등했다가 좀 내려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타이밍 잡아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흑자 전환한 삼성중공업. 지금이 오히려 차근차근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항해의 조건 저희가 키워드를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자, 이상엽 이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삼성중공업을 꼽았는데요. 네, 삼성중공업이 이제 1분기 영업이익 22개 분기 만에 흑자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기대감도 이제 주가에 이제 좀 반영된 부분이 있죠. 3월 말에 이제 5천 원 이하에서 네. 6천 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건조 물량이 앞으로도 뭐 2분기, 3분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가 2천억 원인데 뭐 달성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좀 기대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수주 관련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 이제 대만에 한 해운사가 있는데 뭐 HD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한테 좀 입찰 요청을 했죠. 그래서 메탈올 추진선 그래서 총 한 40억 달러 수주 이제 규모인데 그러니까 한 5조가 넘죠. 그래서 입찰을 요청한 만큼 향후 관련된 이 부분에서도 과연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4월만 놓고 보더라도 4월은 이제 2분기 첫 시작하는 네. 달인데 외국인이 520억 매수했고 또 기관이 287억을 매수하면서 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 긍정적인데 하나 조금 뭐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은 한 6,000원 전후, 오늘도 고점이 5,970원이에요. 그래서 6,000원 전후에서의 좀 매물 소화 과정은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기술적인 이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립니다.